광군제 할인 제품 소식은 계속됩니다. 먼저 쿠폰 소진 현황부터 설명드릴게요. 알뜰구 매창고 선착순 단독 할인 코드는 대부분 소진된 상황입니다. 다만 취소분 물량이 하나씩 생길 수도 있으니 품절됐더라도 한 번씩은 시도해보시면 득템할 수도 있습니다. 통용 코드 또한 대부분 소진되었는데요. 나머지 사용 가능한 코드 및 혜택을 띄워드릴 테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 오늘 영상은 베이스어스 시리즈로 준비했는데요. 이 중에는 직접 사용해본 제품들 후기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좀 더 세밀한 리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10가지 제품 확인해보시고 득템할 제품들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베이서스에서 광군제에 맞춰 새로 나온 공기펌프인데요.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전거, 축구공까지 공기를 채울 수가 있죠. 각 용도에 맞는 3개의 노즐이 기본 구성으로 제공되는데요. 무엇보다 무선의 사이즈가 작아서 휴대하기가 정말 편리합니다. 게다가 451g으로 타 제품 대비 가벼운 무게도 장점이네요. 모터 스펙은 50W와 16000rpm이 제공됩니다. 전면에는 LCD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공기압과 현재 상황을 체크할 수 있죠. 모드는 4가지가 제공되고 수동으로 공기압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목표 공기압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참고로 라이트는 3가지 모드가 제공되어서 야간에도 작업이 가능하죠. 가정이나 차량에 하나쯤 구비하면 좋은 제품이니 아직 휴대용 공기압축기가 없다면 하나 구매해보세요. 핸드헬드 미니 무선 청소기입니다. 이것도 광군제에 맞춰 새롭게 출시된 신제품인데요. 가볍고 활용도가 꽤나 좋은 청소기입니다. 차량용으로 나왔지만 바닥이나 카펫, 소파 밑을 청소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 제품은 기본으로 3가지의 브러쉬가 들어있는데요. 일반 브러쉬와 틈새 노즐, 원형 브러쉬가 제공됩니다. 흡입력은 160W로 이전 청소기보다 훨씬 강력해졌기 때문에 차량 안의 바닥과 시트부터 손잡이 부분, 에어컨 틈새까지 청소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1000ml의 먼지통이 제공되고 헤파 필터로 설계되어서 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 있죠. 추가 기능으로는 야간 사용을 위한 LED 기능도 포함되어 있네요. 이전의 작은 미니 청소기에 비하면 흡입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할인 시에 가격까지 고려하면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C타입의 최대 100W까지 지원하는 케이블입니다. 길이는 0.5m부터 2m 중 선택하여 구매가 가능하고요. 100W와 240W가 지원되는 C타입 케이블과 라이트닝 케이블까지 정리해둘게요. 자세한 구매 정보는 설명란에 링크 참고하세요. 할인 행사 때 충전기나 케이블은 할인폭이 크기 때문에 항상 추천드리는데요. 행사 기간 동안 하나를 사도 무료 배송 가능하니 여러 개 구매해도 좋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옵션에 따라 최대 240W와 QC 3.0의 고출력을 지원하는데요. 따라서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곳에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며 고속 충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3.0 퀵차지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노트북과 스마트폰 어디에 사용하더라도 유용합니다. 데이터 전송도 지원하니까 가성비는 정말 좋은 제품이죠. 때문에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니 이번 기회에 구매하는 것도 좋겠네요. 차량 뒷좌석 헤드레스트 거치대입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뒷좌석에 손님을 태우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뒷좌석에 앉아서 편하게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데요. 한번 설치해두면 쉽게 전자기기를 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기는 4.7인치 스마트폰부터 12.9인치 태블릿까지 거치가 가능하죠. 쿠션감 있는 재질로 마감해서 스마트폰이나 차량에 흠집이 나지 않겠네요. 내부에는 볼이 있어서 360도 회전되고 거치대는 180mm까지 늘어납니다. 이런 이유로 뒷좌석 거치대가 필요했던 분이라면 하나 구매해보세요. 차량용 휴대폰 홀더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제품입니다. 특히나 베이서스는 차량용품 관련 가성비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번 할인 기간에 세일하고 있으니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흡착식으로 대시보드 위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은 두 개로 각각 360도와 180도 회전이 지원되네요. 기능이 많은 건 아니지만 빌드 퀄리티나 마감, 고정력이 좋은 제품인데요. 디자인도 괜찮은 제품이니 아직 차량용 충전기가 없다면 구매해보세요.
노켄 가성비 무선 이어폰입니다. 판매량과 리뷰가 많은 인기 상품인데요. 23년식으로 새롭게 출시된 신상품입니다. 노켄을 지원하는 가성비 이어폰이고요. 블루투스는 최신 5.3을 지원하여 끊김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나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 최대 40시간의 사용시간을 제공합니다. 저지연 모드를 선택하면 게임할 때 딜레이가 감소되죠. ENC가 탑재된 6개의 마이크는 통화 시 선명한 통화 소음을 감소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방수 또한 생활방수 이상의 스펙이니 운동이나 비 오는 날 사용도 가능하겠네요. 평소에도 가성비 제품으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제품이니 할인할 때 하나쯤 담아가세요. 노켄 무선 헤드폰입니다.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번 할인 행사에 이어폰이나 헤드폰의 할인폭이 높은데요.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다면 이어폰이나 헤드폰 중 하나쯤 담아가 보세요. LHDC 오디오 코덱이 제공되는 무손실 음원을 제공하는데요. LHDC 코덱은 국내에 상용화가 되진 않았지만 그만큼 음질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제품입니다. 거기에 40mm와 10mm의 듀얼 드라이버를 탑재해서 빵빵한 음질과 V자형 사운드를 들려주는 블루투스 헤드폰이죠. 또한 노켄을 지원하는데요. 추운 겨울에 실내외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용시간은 최대 80시간으로 매우 긴 시간도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감이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으로 가성비용 헤드폰으로 사용하기 적합하겠네요. 게임할 때나 음악 듣는 용도로 가성비 제품을 찾고 있었다면 추천드립니다. 케이블은 발에 걸리거나 줄이 꼬여서 가끔씩 불편함을 느끼는데요. 그럴 때 이런 제품을 사용해보세요. 양방향 C타입을 지원하는 고속 충전 케이블입니다. 옵션을 통해서 4가지의 색상을 고를 수가 있네요. 충전은 최대 100W까지 지원하고 데이터 전송도 가능한 모델이죠. 길이는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 있고 최대 1m까지 늘어나네요. 게다가 50g에 가볍고 높이도 낮아서 집에 두거나 가방에 넣기도 좋습니다. 저는 침실에 두고 스마트폰 충전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트북이나 태블릿도 충전되는 스펙이니까 가방에 넣어두고 PD 충전용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충전용도로 활용도는 좋은 제품이니까요.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점프 스타터입니다. 100W의 급속 충전 기능을 가진 제품인데요. 게다가 스마트폰과 노트북까지 충전 가능한 PD 충전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보조 배터리로 사용하다가 긴급 시에 점프 배터리로 사용도 가능하단 말이죠. 100W 충전이면 맥북 프로를 2시간 만에 완충 가능한 빠른 속도입니다. 포트 구성은 지금 나오는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방전 시에 점프 스타터는 공구만 있으면 초보자도 쉽게 정비할 수 있는 공구인데요. 서비스 호출 비용 두세 번 생각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라 볼 수 있죠. 이 제품은 26,000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LED 조명과 디스플레이까지 탑재되어 편의성을 더했는데요. 차량 글로브박스에 넣어두면 여러모로 스릴이 많겠네요. 아이폰용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입니다.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블루와 핑크 중 선택이 가능하네요. 6000mAh의 용량을 가진 맥세이프 겸용 보조 배터리인데요. 무엇보다 맥세이프를 통해서 무선 충전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참고로 안드로이드폰도 맥세이프 마그네틱을 부착하면 동일한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작은 사이즈로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은데요. C타입을 통해 최대 20W의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무선으로는 최대 15W의 속도가 제공됩니다. 배터리 용량이 큰 편은 아니지만 휴대성과 편리성은 아주 뛰어난 제품입니다. 작은 가방에 넣고 다닐 제품이 필요했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뜰 구매 창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시기 바라며 구독을 누르면 다양한 할인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